중앙선 철도 복선전철화 공사로 안동역이 한 달 뒤쯤 버스터미널 옆으로 이전하게 되죠. 곧 비게 될 현 안동역사터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땅 주인인 철도시설공단과의 입장차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도의회에선 경상북도가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만 제곱미터가 넘는 안동역사 부지는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95%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부지 전체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상업시설을 짓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른 철도에 재투자할 것을 주장합니다. 논의는 수년 전 시작됐지만 안동역 이전이 눈앞에 닥친 지금까지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경상북도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안동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계획 부재 및 지원 미비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경북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생당 소속 박미경 의원은 서울 경의선 숲길의 화려한 변신을 예로 들며 안동역 부지 활용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TF팀 구성을 주문했습니다. 안동시 철도관리공단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친화적인 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은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기내식 전문 식품단지를 청도에 가져올 것을 주장했습니다. 북부권뿐 아니라 청도군 등 경북 남부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안배를 촉구했고 이 지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공항 옆에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남부지역을 대표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도 검토해 볼 거라 생각합니다. 왜? 식품이 다릅니다. 북쪽에서 나는 거와 남쪽에 나는 게 식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밖에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은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생 간,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북교육청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